이번에는요, 정치권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당대표 취임 후에 처음으로 보수 텃밭이죠. 대구를 찾았다고 하거든요. 특별감찰관 취진을 두고 당내 내용이 계속해서 깊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구에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이 되고 있었는데 김 기자, 조금 전 한 대표가 메시지를 내놨었나요? 네, 메시지를 냈는데요. 대구 방문이잖아요. 요약하면 TK 트라우마인 배신자 프레임을 깨고 보수 적자로서 입지를 다지려는 메시지에 주목을 했습니다. 대구 경북은 보수 정당, 우파의 중요한 대주주다. 저는 그 보수 정당의 대표이자 CEO라고 강조를 한 건데요. 그러면서 경영자는 주주의 뜻에 따라야 한다. 민주당과 제대로 싸우고 이기기 위해선 변화와 쇄신을 하려고 한다. 김여사 관련 우려를 해소하려는 것도 그런 이유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의혹과 특별감찰관 임명 문제를 놓고 윤석열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이유, 전부 다 결국은 보수를 위해서라는 거죠.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 취임 후 대구를 방문하는 건 처음인데요. 지난 7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대구를 찾은 모습 한번 보시겠습니다. 토요일에 왜 비 오는데 이렇게 모이셨습니까? 하나 아닙니까? 제가 대한민국을 바꾸고 보수 정치를 바꾸고 다시 승리의 길로 보수 정치를 이끌고 갔다는 기대 때문 아닙니까? 그렇게 믿으십니까? 잘 보셨습니다. 저는 거기에 몸을 던지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몸 바칠 겁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이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그런데 김 기자, 한 대표 대구 경북은 보수 정당 우파의 중요한 대주주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대구를 공략하는 진짜 속내는 따로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진짜 속내는 새 확장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국민의힘 대구 경북 의원은 총 25명인데요. 이 중에 친한계 의원은 김영동, 우재준, 김상훈 의원 정도에 그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극적인 새 확장에 나서려는 거죠. 오늘 대구에서 한 대표는 권영진 의원이 주도하는 포럼에 초청 강연자로도 나섰는데요. 친한계에서는 권영진 의원이 한 대표 쪽에 비교적 가까운 사람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일정을 계기로 권 의원이 TK에서 친한계 확장의 교두보가 돼주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대표 대구 가기 전에 특별감찰관을 또 언급했더라고요. 그 말을 엄청 강조를 하고 있는데 왜 그런 건가요? 네, 벌써 사흘째 특별감찰관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에도 SNS에서 특별감찰관 임명을 강조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특별감찰관 임명은 우리 당 대선 공약이라고 강조했는데요. 국민께 약속한 그대로 실천하는 게 기본값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안은 당정 갈등이 아니라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차원이라고 강조를 한 겁니다. 앞서 윤 대통령도 지난 기자회견 때 특별감찰관 임명을 언급했는데 잠시 들어보시죠. 특감 문제는 그건 국회에서 오면 제가 임명하게 돼 있는 것이고요. 인권재단 추천과 특감 임명과 이렇게 하는 것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뭐 국회에서 어떤 식이든 간에 정해주면은 임명하도록 할 것입니다. 한동훈 대표는 앞서 김건희 여사 공개 행보 중단을 요구했을 때에도 대선 때 했던 약속을 지키라고 말한 바 있죠. 특별감찰관도 대선 공약이었다는 걸 부각시키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추진하겠다는 뭐 특별감찰관, 이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있는 겁니까? 네, 친윤계에선 특별감찰관 추천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 오늘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민주당이 협조를 해서 국회에서 특별감찰관 후보자 3명을 선출해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과정이 의원총회 통과도 쉽지 않고 민주당도 특별감찰관 제도를 도입할 걸 굉장히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가능성이 별로 없어 네. 보입니다. 추경호 원내지도부는 특별감찰관이 만약 의원총회에서 입장 차이가 크다면 표결에 붙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의총에서 통과되더라도 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을 포기할 리가 없고 특별감찰관도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는 게 친윤계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난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대표가 계속 뭐 밀어붙이겠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명분과 실리 사이에서 자신이 있다는 건데요. 오늘 발표된 윤 대통령 지지율 여론조사를 보면 역대 최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또 국민 4명 중에 3명이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부부에게 유난 갈등 책임을 돌렸지만요. 한동훈 대표에게는 책임이 있다고 한 수치 9.5%에 그쳤거든요.
한 대표 쪽은 특별감찰관 추천이 불발된다고 해도 타격이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